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엔지니어 악동 에어컨 와트입니다. 우리는 제품 단자대와 차단기에 전선 연결 시 전선의 터미널을 압착하여 연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터미널을 사용해야 할까요? 또 어떤 압착기를 써야 될까요? 다양한 종류의 접속 단자 그리고 다양한 압착기, 접속 단자 종류에 맞춰 압착기도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PG 접속 단자를 작업할 수 있는 PG 전용 압착기를 소개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세요. 우리가 주변 자재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터미널 압착기는 이러한 형태입니다. 접속 단자를 찍는 타입, 꽝꽝거리지 마. 꺼져 빨리. 그렇지만 저렴 접속 단자, 눌러 찍는 형태로 압착하게 되면 저렴 부분이 파여서 노출되고 안에 전선을 찍어서 손상을 줍니다. 이런 일반적인 압착기는 절연되지 않은 단자를 찍어서 요 부위를 튜브로 껴서 절연을 해줍니다. 절연 접속 단자, PG 단자는 PG 전용 압착기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콕 집어가지고 절연 부위를 찍지 않고 가볍게 눌러줘서 전선을 빠지지 않게끔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 작업 내용 같이 보시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PG 접속 단자입니다. Y형, O형, 그 다음에 스퀘어마다 종류별대로 있죠. 절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간편하고 보편화되어 있고 많이 사용하고 일반적인 터미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차재상에서 진열해 놓고 파니까, 주변 기사님들이 다 이걸 쓰시니까, 동료들 다 이걸 쓰시니까. 터미널 압착기는 PG 접속 단자와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얘는 지금 절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터미널 압착기로 찍어 누르게 되면은 절연이 파괴가 됩니다. 이 지금 금속이 전선을 짓누르면서 전선이 손상을 입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등을 찍냐 배를 찍냐 이런 부분들도 논쟁이 지금 많아요. 전기 하시는 기사님들도 에어컨 설치 기사님들도 난 등을 찍는다, 난 배를 찍는다, 어떤 게 맞냐. 저는 배를 찍었습니다. 배를 찍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요 C자 형태로 되어 있는 이음부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잘 찝힌 상태예요. 제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 이 등이 아닌 배를 찍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 번 더 볼게요. 이번에는 등을 찍겠습니다. 등을 찍었는데 여기 안에 있는 금속이 찍혀져서 들어옵니다. 안에 있는 전선은 손상은 있겠죠. 배를 찍은 것과 등을 찍은 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형태에도 남죠. 배를 찍은 거는 지금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등을 찍은 것은 형태가 완만하지 않고 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작업한 걸로만 봐도 등을 찍냐 배를 찍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저는 배를 찍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전선을 탈피해서 터미널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5 스퀘어고요. 넣기 전에 선을 잘 여며줍니다. 터미널을 넣어주는데 여기에서 완벽히 안 보이게 하는 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1mm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고 합니다. 배를 찍겠습니다. 접속 단자에 절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절연이 벗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일반 터미널 압착기보다 PG 압착기를 더 권장을 드립니다.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전선 탈피할 때는 전용 스테이퍼를 사용하시는 거를 권장드린다고 예전에 영상에서 안내해드린 부분이 있죠. 자, 다시 전선 여민 다음에 터미널을 넣고 전선이 한 0.1mm 정도 나온 상태에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찍는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반대로 찍어버리게 되면은 모양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찝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절연이 파괴되지 않고
잘 압착이 되었습니다. 동그란 표시 두 개 보이시나요? 사이즈를 뜻합니다. 기존의 압착기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일반 압착기와 PG 전용 압착기로 찍었을 때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절연이 파괴되지 않고 모양이 유지가 되고 나머지 절연 부분까지 눌러주어서 전선과 같이 압착을 해서 조금 더 이쁜 모양, 안전한 모양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가까이 보실게요. 자, 우리가 쓰는 PG 접속단자 색깔이 그려져 있죠? 접속단자 색깔에 맞춰서 사이즈를 여기에 대면 됩니다. 사이즈를 여기는 몇 미리부터 몇 미리까지인가?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이 작업을 하면 되죠. PG 접속단자를 압착을 하기 위해서 딱 사이즈가 처음부터 끝까지 맞춰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찍게 되면요, 사이즈가 딱 맞게 찍혀집니다. 일반 압착기와 PG 전용 압착기를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완성된 결과물이 훨씬 더 좋습니다. 터미널 압착기에 대해서 작업을 해봤는데 저도 일반 압착기를 사용을 오래 했어요. 삐도리님 얘기를 듣고 한번 제가 생각나서 찾아봤는데 PG 압착기가 있더라고요. 영국산, 뭐 일본산 뭐 이렇게 있는데 어우 너무나 비싸요. 국산이라고 해서 찾아서 사봤는데 그립감도 괜찮고 접속단자 압착도 굉장히 결과물도 좋고 등을 찍어야 되냐 배를 찍어야 되냐 그런 고민 안 하고 틀에 맞춰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절연 부분도 손상이 안 가고 내려 찍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선 또한 손상되지 않고요. 단지 흠이라면 많이 커요. 크죠? 네. 큽니다. 요거 궁금함에 가지고 다니면서 실외기에서 작업할 때만 가져가서 찍는 거기 때문에 불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항상 얘만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압착 슬리브 작업할 때도 이거에 맞는 전용 압착기가 따로 있습니다. 얘는 지금 비행기 타고 날아오고 있어요. 일반 터미널 압착기로 찍게 되면요, 이렇게 뚫려요. 뚫리기 때문에 이 금속이 안에 있는 전선을 찍어가지고 전선에 손상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미널 압착기로 슬리브 찍는 것 또한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전용, 항상 전용이 있습니다. 어떤 공구나 어떤 자재나 어떤 설치 환경이나 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용이라는 부분들을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와트 또한 지금 잘못하고 있는 작업들이 있는지 없는지,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더 좋은 내용, 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늘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게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막동 에어컨 영상 내용에 만족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한 가지 댓글로 영상에 대한 소감이나 의견 꼭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